안녕하십니까. 백유경 제72회차 서기일보입니다. 오늘은 88번, 89번째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요, 선인들이 깨우쳤던 삶의 지혜로 무장을 하고 또한 주어진 삶의 불행과 역경을 헤쳐나가는 슬기로움을 지닌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인데요. 옛날에 원숭이 한 마리가 콩을 한 움큼 쥐었다가 잘못해서 한 개를 땅에 떨어뜨리자 그는 곧 손에 쥐었던 콩을 한쪽으로 다 버리고 땅에 떨어진 한 개를 찾으려 했는데 결국은 떨어진 한 개의 콩도 찾지를 못하고 손에 쥐었다 버린 콩은 닭과 오리들이 모두 먹어버렸어요. 부처님께서는 이를 보시고 집을 떠난 범부도 이와 같나니라. 처음에는 한 가지 기회를 훼손하고도 후회를 하지 않는다. 후회를 하지 않기 때문에 방일은 더욱 퍼져나가서 결국에는 일체 모든 것을 버리게 되나니 그것은 마치 원숭이가 콩 한 개를 잃었다가 결국엔 모두를 버리게 되는 것과 같느니라 하셨는데 혹여 우리의 삶이 불행하다라고 하면요, 역대 지혜인들은 어떻게 극복을 했는지 또한 가까운 역사의 선인들은 어떠했는지 그리고 지금의 풍요로움을 느끼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왔는지 주목할 필요가 있죠. 혹여 그들이 적지 않은 나쁜 짓을 하고 도덕이나 윤리에 위배되는 것들을 수없이 많이 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들에겐 반드시 눈에 보이지 않는 훨씬 더 많은 배울 점들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지요. 옛날에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금족제비 한 마리를 얻고는 몹시 기뻐해서 그것을 품 안에 넣고 갔어요. 마침 강에 이르러서 물을 건너려고 옷을 벗어 땅에 두었더니 그 금족제비가 이내 독사로 변해 있었어요. 그는 가만히 생각을 하다가 차라리 내가 독사에게 물려 죽을지언정 이걸 꼭 품고 가리라 라고 하자 그 지극한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독사는 도로 금족제비로 변했는데 옆에 그 모습을 보던 어떤 사람이 독사가 순금으로 변하는 것을 보고 자기도 독사를 잡아서 품속에 넣어두었다가 결국 독사한테 물려서 목숨을 잃게 되었죠. 부처님께서는요, 세상에 어리석은 사람도 그와 같느니라. 남의 좋은 이익을 얻는 것을 보고는 그것을 부러워해서 진실된 노력이나 마음도 없으면서 다만 이득을 위해 불교를 믿는다 하며 법을 배운다고 하다가 결국 어려움을 겪게 되거나 목숨을 마친 뒤에 나쁜 곳에 떨어지는 것이 마치 독사를 품었다가 물려 죽는 저 어리석은 자와 다를 바가 없느니라 라고 하셨어요.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요, 나보다 잘되고 잘 살고 훌륭한 부분들을 깎아내리고 강등시키고 배합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장점을 배우고 터득해 해서 바로 자신의 발전을 위해서 실천을 해야 할 것이지요. 그리고 성공을 위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요, 바로 지혜이지요. 지혜만이, 그리고 노력하는 자만이 우리의 삶을 행복과 성공으로 인도를 할 것이에요. 이 마음, 허공처럼 넓은 줄만 알았더니 깊이는 바다처럼 지극히 평등하네. 바다와 허공 속에 물거품 공화처럼 충돌이 차지한데 어느 곳에 안주하리. 열반의 지혜 터득하시길 기원드리면서요. 백유경제 72회차 서기일보였습니다. 감사드립니다.